강원도 태백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황지자유시장에 왔습니다. 전통시장이 대부분 그렇듯 입구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길가를 지나다가 바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역시나 전통시장답게 옷이나 이불도 팔고 생선이나 고기, 채소와 같은 식료품도 팔고 아주 다양한 품목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식당도 자리 잡고 있어서 여행하다가 출출해지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장 골목을 구석구석 다녀봅니다. 여러가지 고춧가루를 판매하는 곳도 보이고요. 이곳은 채소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식당들이 모여있는 작은 시장 골목길을 걸어봅니다. 소금도 팔고 매주도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본 전통시장 중에 가장 전통스러운 시장 같습니다. 황지자유시장 고객지원센터 간판이 보이고요. 이정표도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잠깐 길가로 나와 또 다른 입구 간판을 찍어보았습니다. 이곳도 또 다른 입구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오셔서 황지자유시장에서 전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태백시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의 여행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